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대망의 분양 올림픽 3회. 이번에는 경기 북부 유망주로 불리고 있죠.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 출전한 헤비급 선수입니다. 양주 옥정 림 파밀리에인데요. 지금 회를 거듭할수록 저희 분양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3회를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소감이 있을 것 같아요. 주소장님한테 그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벌써 이 3회차가 됐네요. 사실 네. 올림픽이 이렇게 네. 매주 열린다는 그런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굉장히 큰 사명감을 갖고 제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영상이 보통 월수금 오후 5시에 이제 나가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때쯤 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꺼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전화는 어느 전화번호이거나 당신이 금지된 전화번호입니다. 주무시느라? 너무 많은 네. 곳에서 네. 이 평가 결과에 대한 회유와 네. 압박을 제가 받고 있어서 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네. 모든 그런 목소리들을 좀 일단은 차단하고 네. 계속 제 이 평가에 정진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사명감을 갖고 불통의 대명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쩔 수가 없어. 네. 그리고 제가 댓글 한번 살펴봤는데 특정 단지 점수 깎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죠? 평가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사실 워낙에나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다 네. 보니까 그만큼 의견도 다양해지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보통 점수 올려달라는 요청은 많이 봤어도 이게 깎아달라는 요청은 그 동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물론 뭐 나중에 따로 한번 만나 뵙고 여쭤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물론 뭐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네. 있겠죠. 근데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뭐 아카데미 시상식도 네.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다 만족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영화 팬들이 네. 왜 뭐 저 사람한테 상을 안 줬느냐, 왜 저딴 배우한테 상을 줬느냐, 뭐 다양하게 네. 뭐 의견이 나올 수가 네. 있겠습니까? 저도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왜 아카데미상 빨리 안 주냐라고 댓글 달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요? 잡았다 요놈. 악플은 아니고요. 아이디가 뭐죠? 의견만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역시나 이 제가 심판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어쩔 수 없이 고독할 수밖에 없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한편은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마다 의견은 다를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시각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나는 좀 달리 본다. 나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단지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이유와 평가 결과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네. 훨씬 더 이 분양 올림픽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욕도 괜찮은가요? 아! 욕만 좀 하고 뭐 이런 댓글 같은 거 달리면은 저희도 나름 저희 리서치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 리서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하나의 뭐 빅데이터 또 네. 집단 지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네, 맞아요. 예. 네. 지난번에 저희 도시락 경제에서 공급 현황 실사를 갔잖아요. 그렇죠. 옥정 신도시에 갔는데 네. 커뮤니티 올라왔어요. 예, 예. 갔다 왔었는데 뭐 빵 드시러 간 거 아니냐는 뭐 전화도 받기도 했는데. 아, 절대 아니에요. 아니죠? 커피 먹었습니다. 혹시 그 특정 브랜드가 나오는데 PPL 아니죠? 늘 저는 PPL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네. 노출을 시켜드리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모델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겠지. 네, 오늘 옥정 신도시에 대해서 네. 이 출전 지역, 네.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뭐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광역 분석을 먼저 하고 네. 이제 미시적인 분석으로 더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된 분석에 정석이 되겠죠. 뭔가 지금 벌써 포장지를 막 싸고 있는 그런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담담하게. 네. 먼저 분석을 해드리자면, 양주시는 그 예전부터 장흥유원지하고 네. 네. 또 송추계곡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제 세대부터 해서 조금 더 이제 나이대가 있는 네. 소위 이제 아재라고 하죠. 그런 분들에게 장흥유원지 다들 추억이 하나씩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만큼 1일 코스로 다녀올 수 있는 관광지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전원주택 수요도 많고요. 네. 그리고 요즘 SNS를 보면은 그 마장호수 인근에 오랑주리 네. 카페, 오랑주리 카페 굉장히 많이 핫플레이스로 이게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양주시를 소개를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분양올림픽인데 자꾸
뭐 카페 얘기하시고 전원주택 얘기하시고 또 아파트 시장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제대로 아파트를 이해하시려면은 일단 이런 큰 그림에 대한 이해도 하셔야 되겠죠. 네. 사실은 뭐 빌드업이라 그러죠. 네. 저희 도시아 경제 입장에서는 늘 이제 건설사 제작 지원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안 해줄 것 같은데. 전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 뭔 개소리야? 뭐냐면 우리 그 구독자 또 시청자 분들의 무한한 저희 채널에 대한 이거 근데 제일 민망해 하시는 것 같아. 채널에 대한 사랑, 이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으로도 이거 안 하세요? 알림 설정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 지원이야 뭐. 근데 매주 얘기하시는 것 같아 별로. 제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라는 네. 표시죠. 네. 여러분의 사랑을 늘 감사히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근데 그런 건설사 지원보다도 더 우리가 공적으로 지자체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도시의 경제에 의미가 있는 일이죠. 아, 그렇죠. 네. 아름다운 변화, 양주. 양주시 슬로건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주의 그 지자체 홍보를 하는 염두에 두고 한번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사실 지역 경제가 살면은 그곳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하면 소득도 높아지고 또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들 많이들 하시는데 뭐 그런 상승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아유, 물론이죠. 네, 충분히 좋죠. 사실 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 이거 너무 어거지로 꿰어 맞추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인정하죠. 네. 근데 무관하지는 않은 게 그 지역 여기 양주시 슬로건에 있지 않습니까? 양주 네. 시장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아름다운 변화 양주 네. 이 슬로건에 가장 정확하게 어울리는 그 곳이 표본이 되는 곳이 옥정 신도시다 이렇게 네.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저 모르게 따로 뒷광고 받으시고 그런 거 아니죠? 아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돼요.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한 인연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네, 이 정도 얘기하면은 그 양주 시장님도 도시아 경제 채널 구독했을지 모르겠네요. 구독하시고 네. 좋아요도 또 눌러주셔야죠. 네. 예. 가끔 두 번씩 누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좋아요는 홀수로만 누르셔야 됩니다. 네. 홀수로. 두 번, 네 번, 여섯 번 이러면 네,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그 색깔이 약간 검은색 나와야 되죠? 아, 그렇죠. 네. 비어 있는 거 하얀 거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꼭 참고하셔가지고 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이상한 옛날 이거 춤 이런 춤 있지 않았어요? 이런 뭐 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선수는 그 청약 일정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청약 일정 감안해가지고 가격 평가를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요소를 다 이제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가격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일정 감안해서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개된 입주자 모집 공고상에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층을 놓고 봤을 때 A타입이 4억 200, 네. 그리고 B타입이 3억 9천으로 책정이 됐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책정된 가격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사실 뭐 4억 200, 3억 9천이면은 이제는 서울에서 뭐 빌라 하나도 제대로 사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가격인데 네. 아파트를 예, 그것도 34평형. 가격 부분에 대한 이제 매달 평가는 현재 분양가하고 입주 이후에 예상되는 시세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네. 그거를 놓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변 시세를 살펴보면 2017년 8월 입주한 옥정동 어반 센트럴 이편한 세상 옥정동 어반 센트럴이 5억 9천 그리고 옥정 신도시 대방 노블랜드 1차 2021년 1월 입주이고요. 네. 6억 7,490 그 다음에 2018년 5월 입주한 이편의 세상 옥정 에듀 서밋이 6억 2,500 수준으로 실거래가 평균이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열거해드린 단지들 대비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양주 옥정 림 파밀리의 입지가 객관적인 입지는 사실 약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럼 그거를 감안해서 입지 요소를 감안해서 가격 보정을 보수적으로 해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입주 이후의 시세는 5억 7천에서 6억 초반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그 정도는 충분히 매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훨씬 더 크고요. 당연히 훨씬 더 신축이고 차후에 GTX 노선과는 오히려 더 이제 가까워질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분양가는 그럼 입주 이후 시세 대비 한 70% 정도의 수준, 이 정도의 비율을 보일 때는 최종적인 메달의 색깔을 은메달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입지를 보고 약간 좀 불안한 것도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요. 뭐 은메달 줘도 뭐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앞으로도 상승 동력이 받쳐준다라면은 뭐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양주 옥정 림 파밀리의 이 지역 같은 경우가 들어오는 것이 수도권 공공분양 중에서도 사실 오랜만에 관심을 받는 그런 그렇죠. 단지거든요. 예. 공공분양하고 민간분양의 청약 제도에 대한 차이점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짚어보시고 그 부분 안에서도 그 재당첨 제한하고 예. 또 전매 제한의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이제 규제사항이 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이 될 텐데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